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승택 교수라고 합니다. 경북대 철학과에서 인도 철학, 더불어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이게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서 부제로 제가 본질주의와 역사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주의 혹은 역사주의 하는 것은 현대 불교학을 접근해 나가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주의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 혹은 어떤 현상에 내재하는 어떤 불변의 원리가 있다. 혹은 원형 혹은 변화하지 않은 어떤 법칙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 위의 어떤 주변 현상들까지를 일괄해서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요, 윤회는 분명히 어떤 원형적인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형적인 윤회에 대한 그 관념의 근거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윤회 과정이 지속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윤회를 바라볼 때 윤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태적인 혹은 고정된 어떤 시각을 갖게 해요. 이런 어떤 고정된 시각이 사실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 접근법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생의 유례 문제를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생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이 몸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전생과는 어떤 관계였고, 또 미래생과는 어떤 관계였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고정된 어떤 형태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불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친화적인 시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윤회를 바라볼 때는요, 윤회는 실재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에 어떠어떠한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지금 어떤 삶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삶을 이렇게 바로함으로써 미래에 좀더 나은 형태의 삶을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런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윤회 관념과 통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대표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제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삶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 이 삶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삶을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 윤회를 바라보는 본질주의적 시선의 어떤 그 잠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그 시선은요, 윤회 자체를 좀 절대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윤회에 대한 믿음을 좀 맹목적적으로 좀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철학사에서 볼 때, 전생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현재생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불평불만도 전생의 과보로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윤회에 대한 믿음을 이게 이제 어떤 사회 불평등 어떤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어떤 구실로 악용하는 사례는 윤회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조장한다고 하는 그런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사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윤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진리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차츰차츰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진리나 가치 혹은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윤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윤회는 혹은 윤회에 대한 관념은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 사고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산물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어떤 역사주의적 시선에서 이제 윤회를 볼 때 뭐냐면은 윤회 개념 자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윤회 자체를 어떤 사실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고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 자체가 윤회에서 이제 아까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봤던 바와 같은 어떤 윤리적인 그 행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화되는 거죠. 하나의 우리 어떤 그 인간 사고 윤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 사고 어떤 산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사고 어떤 산물의 하나인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종교적 실천행위라든가 순수한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윤회를 볼 때 이제 윤회의 관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윤회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창조적인 어떤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윤회 관념의 어떤 맹아적 형태는요, 불교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부처님은요, 굉장히 그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걸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 관념을 우리 현대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윤회 관념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좀 뽑아내서 현실 삶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내고 이것의 어떤 장점을 이게 이제 현대적 어떤 관점에 맞게 해석해내고 하는 부분은요, 역사주의적 시선에 입각해서 윤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더 용이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종교가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학문적 입장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후자에 역사주의적 시선에 입각해 있다, 윤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